지난달 하십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왜 삽니까? 다들 행복하기 위해서 삽니다. 사업을 하거나 돈을 벌이거나 직장에 다니거나 명예나 권력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나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도 다들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철학이나 종교적 입장에서 살펴보면 그렇게 하더라도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제발 우리 인생이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이 행복 뒤에는 항상 괴로움과 고통이 따라다니는 것이 또 우리 인생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법회의 주제는 과연 이 고통과 행복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어떤 철학자, 어떤 종교에서도 인생을 행복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십니다. 인생 자체를 고통으로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철학자 자라투스트라는 산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다. 즉 태어나는 순간부터 고통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다루었던 실존 철학에서는 우리들 앞에 놓여진 죽음의 문제, 고민, 번뇌망상, 투쟁, 또 양심과 죄책감 이러한 현실 상황을 숙명적으로 감내하고 살아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고통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장자라는 분은 자연의 법칙에 저항하는 인간의 탐심과 욕망을 고통으로 보기 때문에 인생은 고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계시거든요. 자연의 법칙에 저항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 인간들을 제외하고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면서 삽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많이 생기면 많이 생기는 대로 적게 생기면 적게 생기는 대로 자연의 법칙대로 살아가죠. 인간만이 그러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인간의 삶을 고통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다. 소크라테스 같은 분은 삶은 질병이다 라는 짧은 한마디로 인생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고 원효 스님께서는 생사고다 그랬습니다. 나고 죽는 것 자체가 고통이다. 자 살펴보죠. 우리가 태어나면 누구나 다 웁니다. 죽게 되면 남겨진 가족이나 일가 친척이나 지인들이 대신 울어주죠. 이것만 보더라도 인생의 그 시작과 끝은 고통뿐이라는 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시인이고 극작가인 오스카 와일드라는 분은 아주 종지부를 찍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 비극이 있는데 하나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을 얻는 것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을 구하고 내 것을 만든다 하더라도 인생은 비극일 뿐이라는 이야기죠. 참 기가 막힌 해석 아닙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접했을 때 가슴이 얼마나 시원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아마 가슴이 답답하실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무엇이든 간에 구하고 추구하는 한 고통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고통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인간의 삶은 고통이며 특별히 살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염세주의적 입장에서 인생의 고통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불교만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밝혀놓으신 분은 안 계십니다. 불교에서는 원정해고, 애별리고, 구불듣고, 옴승고 이 네 가지로 인생의 고통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정해고라는 것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 원하지 않는 사람,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만나서 살아야 되는 괴로움이라는 것이죠. 학교를 가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사회의 그 어떤 환경에서도 제발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어울려 살아야 되는 괴로움이 있다는 것이죠. 가장 가까운 가족 구성원 간에도 전생에부터 선연으로 이루어진 관계가 아니고 악연으로 이루어진 관계가 있다면 가족 구성원 관계에서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요즘 뉴스 많이 나오죠. 부모가 자식을 죽이기도 하고 반대로 자식이 또 부모를 해치기도 하고 이런 관계는 가장 가까운 관계지만은 전생에부터 선연이 아니고 악연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 에벨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직장, 내가 좋아하는 환경으로부터 헤어져야 되고 이별해야 되는 괴로움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그토록 원하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을 얻어놓았는데 언젠가는 그러한 조건들로부터 헤어져야 되는 괴로움이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굽을 듣고 바라고 원하는 것이 많은데 그것을 내 마음대로 내 것을 만들지 못하는 이러한 괴로움이 있다. 자, 이 세 가지는 환경적이고 외부에서 얻어지는 괴로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옴성고가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육체를 말합니다. 이 육체란 것도 나고 늙고 병들어서 결국 소멸되어서 없어져 버리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이 육체 자체도 불교에서는 고통으로 보는 것입니다. 즉 환경적인 고통이거나 육체적인 고통이거나 결국 인생의 근본이 무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고통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럼 인생 무상이 무엇이냐? 무상이라는 것은 부질없다, 쓸데없다, 덧없다 하는 것이 무상이거든요. 이 무상의 핵심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변하고 소멸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하고 내 것을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변하고 소멸하는 것이 우주 삼라만상의 법칙이기 때문에 인생 그 자체를 고통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만나도 무상이고 헤어져도 무상입니다.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그 마지막은 무상이에요. 돈 많이 버리고 명예를 얻거나 출세를 한다고 해도 그 종착역은 역시 무상입니다. 결혼해서 자식 낳아 잘 가르치고 성공시켜서 나중에 내가 모은 재산을 다 물려준다고 해도 결국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은 인생 무상밖에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들 확실히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사랑이나 어떤 것을 구하여 놓는다 하더라도 잠깐만 우리 주위에 머물 뿐이지 반드시 소멸되어서 없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상의 근본입니다. 자식들이나 후손들에게 우리가 무상을 물려주어서는 안 되죠. 인생의 본질을 바로 가르쳐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최고의 가치이고 보람된 유산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성도하신 이후에 녹야원에서 오비구들께 제일 먼저 설법하신 내용이 고진멸도 사생제 법문을 하셨거든요. 거기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가치라는 것도 변하고 소멸되는 것의 근본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영원한 것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인생 자체를 고통으로 본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자, 지금까지 인생은 그 근본이 고통이다라는 것을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그러면은 문제가 있으면 해답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생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요, 이 괴로움, 인생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첫째, 인생의 근본이 무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만 됩니다. 무상은 뭐라 그랬습니까? 변하고 소멸되는 것이라고 그랬죠. 이 무상을 이해 못하면은 보시나 복을 지울 수 없습니다. 남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올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중생들의 문제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생각을 일으켜서 바깥의 모든 것을 구하려고만 합니다. 또 구하려고 하는 자신의 생각에 집착심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구하려고 하는 마음을 본인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고 정화시키지 못한다면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존재하는 온갖 사물을 보고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욕망, 즉 대상에 대한 욕망과 탐심과 치사분별심을 내지 않을 때 마음의 번뇌가 발생하지 않고 고통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불교적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취하고 가지지 않는가 하는 이런 의문이 생기죠. 아무것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나, 그거 아닙니까? 인연 따라서 나에게 돌아오는 가치, 즉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더라도 그것에 대한 집착심을 버리고 남이나 사회에 좋은 모습으로 환원할 때 물질에 대한 집착심을 벗어던졌다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불교에서 말하는 소위 무소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취하고 가지지 않는 것이 무소유가 아니고 내가 소유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집착심과 탐심을 벗어던질 때 그것을 무소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질에 대한 집착심과 탐심을 벗어던졌을 때 고통이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애착심이나 탐심, 집착심이 얼마나 무슨 결과를 가져오는지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일을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아직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성함은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떤 물건을 굉장히 잘 만드시는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그분께 어떤 물건을 구하기 위해서 어른 스님을 모시고 제가 30년 전에 그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했더니 그 어른께서 하시는 말씀이 겨울에는 추워서 작품 활동을 많이 하지 않고 주로 엽청으로 멧돼지 사냥을 다닌다고 하시더군요. 이번 달만 해도 벌써 멧돼지를 3마리나 잡았다고 자랑을 하시길래 스님과 저는 절로 돌아오면서 참 저런께서 살생의 가보가 얼마나 무서운 줄 모르고 저렇게 참 멧돼지 사냥을 저기 다니신다. 참 큰일 났다.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절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참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 어른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이 가장 애지중지하고 아끼던 외동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의 49제가 내일이니 어른 스님께서 참석해 주시면 어떻겠나 전화를 받고는 제가 스님을 모시고 참석을 했습니다. 가보니 시골절에서 여법하지 않게 그냥 우리 하는 소리로 대충 제사를 모시더군요. 제사를 참석하고 절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참 있다 그 어른께 갈 볼일이 있어서 찾아갔더니 그 어른께서 하시는 말씀이 참 세상 살다가 당신이 희한한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무슨 경험을 했냐고 여쭤보니 그날 사고로 죽은 아들의 49제 때 법당에 앉아서 잠깐 조는 사이에 꿈에 죽은 아들이 나타나서 아버지를 보고 끌끌끌 웃더니 복수했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보고 그게 무슨 불손한 이야기를 하느냐고 물었더니 사고로 죽은 아들의 모습이 멧돼지의 형상으로 바뀌면서 사라지는 것을 꿈에서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갔더니 당신이 엽총으로 사냥한 그 멧돼지를 박제로 만들어 거실에 두었는데 박제로 만들어 놓은 멧돼지가 당신이 거실에 들어서자 바르르 떨면서 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때서야 불교에 대해서 깊은 이해는 없지만은 아 이것이 내가 멧돼지를 잡은 살생의 가보구나. 멧돼지가 죽은 멧돼지가 원한을 품고 나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교통사고로 아버지 앞에 먼저 가는 모습을 보임으로 해서 부모 앞에 이렇게 가슴 찢어지는 고통을 주는 인가가 이렇게 해서 발생했구나 하는 것을 그분이 어슴풀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몇 년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어른 스님께서 지방에 볼일을 보러 가셨다가 절로 돌아오시기 위해서 시외버스를 타시고 오시는데 당신께서는 운전석 뒤에 앉으시고 어디서 탔는지는 모르지만은 중학교 1학년, 2학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조수석 옆에 앉아있더랍니다. 그래서 쳐다보니 스님을 보고 자꾸 웃더랍니다. 이 애가. 그래서 저 녀석이 내가 모르는 아이인데 왜 자꾸 나를 보고 웃을까 하면서 뭐 좀 이상한 아이인가 생각을 하고 한참을 오고 있는데 어느 지점에 다다르자 이 아이가 벌떡 일어나서 기사 아저씨 보고 우리 집이 여 부근이니 내려달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기사 아저씨가 여기는 버스 정류장이 아니니 조금 더 가서 버스 정류장에서 내리라 하니까 한사코 내려야 된다고 떼를 쓰길래 시골이고 손님도 몇 사람 안 계시고 해서 이 아이를 내려주었답니다. 내려주는 순간에 어른 스님께서 아, 저 녀석이 몇 년 전에 사고로 죽은 누집 아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그때서야 불현듯 떠올라서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위를 살펴보니 그 아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더랍니다. 절로 돌아와서 제게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아이가 복수심을 가지고 그 집의 아들로 태어났고 당신도 명을 다 못 마치고 생을 짧은 인생을 마감을 했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집착심, 복수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49제를 모셨다고는 하나 아직 윤회를 하지 못하고 저렇게 죽음신의 모습으로 떠돌아다니는구나. 그리고 평소에 알고 지내는 어른 스님 앞에 전생의 자기 모습을 나타내 보임으로 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으니 스님께서 제발 좀 도와달라는 쪽으로 당신께서 느꼈다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스님께 건의를 드리기를 그 아이의 아버지를 찾아가서
이 당신 아이가 이렇게 지금 되어 있으니 천도제라도 올려서 이 업장 소멸을 시켜주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스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하시더군요. 사고로 죽은 아들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끄집어내므로 해서 부모의 아픈 상처를 끄집어낼 수가 있고 또 불교를 믿는다고는 하나 불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 분이기 때문에 스님께서 천도제라도 모셔가지고 돈을 버리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다.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 않고 백중 때 당신께서 그 아이의 위패를 모셔놓고 업장 소멸과 이곳 등락을 빌어주는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여러분들이 그토록 인생을 살면서 바라고 원하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사랑이나 이런 것들을 잘못 판단하여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쪽으로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하게 된다면 이렇게 큰 인과응보가 고통에 대해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구해야 됩니다. 도덕적이고 정법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한 방법으로 그러한 것들을 구하고 취해야 된다는 것을 확실히 명심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절에서 모시고 있는 49제나 천도제나 또 수륙무차 법회 같은 데 동참을 해서 인연이 있는 선망부모나 유주무주 애원들의 이곳 등락을 빌어주는 이러한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 의식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고통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는 행복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공자님의 사상과 학문을 가장 발전시킨 분이 맹자입니다. 맹자께서는 논의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의 조건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군자삼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양친이 다 살아계시고 형제간이 아무 탈 없이 잘 지내는 것. 두 번째, 하늘을 우러러 땅을 굽어봐도 부끄러움 없는 인생을 사는 것. 세 번째, 천하의 영재를 얻어서 교육시키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왜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리냐 그러면은 진리적인 면에서 보면 이러한 인생 행복론도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양친이 다 살아계시고 형제간이 아무 탈 없이 지내는 것이라고 했는데 부모님도 언젠간 돌아가시고 나도 죽습니다. 그리고 형제간의 우애라는 것도 상황에 따라서 항상 변할 수 있는 가변적인 것이기 때문에 맞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늘을 우러러 땅을 굽어봐도 부끄러움 없는 인생을 사는 것. 이것은 무엇이냐면 도덕적으로 사는 인생을 말합니다. 우리가 도덕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분명히 사회에서 존경받을 수 있는 덕목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덕이나 법이나 어떤 규칙을 만들어서 놓고 거기에 맞춰 사는 방법은 진리적인 방법이 아닌 것이죠. 도덕이나 법, 규칙보다도 그것 자체도 뛰어넘은 여여한 중도적 경지에서의 생활이 진리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맞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육을 통하여 천하의 영재를 얻어서 가르치는 것이 또 즐거움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상대방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이나 도덕, 윤리, 어떤 법만 가지고 우리 사회를 바로 세울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교육이 잘못되어서 온갖 시비와 투쟁과 범죄, 모순이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응보를 알아야만 합니다. 도덕이나 윤리, 법, 어떤 규칙보다도 인과응보를 가르치는 것이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과응보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불교에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의 기본 질서이고 자연의 법칙인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요. 어떤 분이 세계 200여국에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종교를 가장 싫어하는가 하고 조사를 했더니 기독교를 싫어한다고 대답을 한 국가가 120여 개국이나 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슬람을 거부하고 싫어한다고 대답한 국가가 70개국 가까이 됐다고 합니다.
제일 싫어한다고 대답한 국가가 작은 종교가 불교하고 힌두교였다고 그럽니다. 12, 3개국 나라에서 불교와 힌두교를 거부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불교의 8만 4천 대장경 어디를 살펴봐도 남한테 피해를 끼치고 내가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한 구절도 없습니다. 불교의 인가라는 것은 선인 승가하고 악인 악가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해를 끼쳐서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은 조금도 없습니다. 힌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신론적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은 힌두교의 사상 중에도 인간모를 믿는 사상이 많은 것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조사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인과응보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사회나 인류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자들이나 정치인이나 교육자들이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인과응보를 가르치고 계몽할 때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모든 모순과 범죄, 시기, 질투, 대립 이런 것이 없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이것은요 유교적 입장의 인생 행복론을 알아보았고 다음은 국민총행복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고 하니 세계의 어느 나라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행복한 인생을 사느냐고 매년 조사하는 국제행복조사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조사를 매년 하고 있는데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는 나라들은 뉴질랜드, 스웨덴, 덴마크, 스위스, 코스타리카 이런 나라들이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나라 국민들에게 과연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적정한 소득, 일자리, 교육, 주거환경이 잘 되어 있어야 되고 사회복지제도가 좋아야 되고 또 남을 인정하고 상대에게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가장 큰 행복을 느낀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족과의 연관 위에서 행복을 찾는다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즉 가족은 언제나 내 편이고 내 삶의 목표이다라는 것이죠. 이번에는 경제적으로는 빈곤하더라도 행복하다고 대답한 국가들이 있는데 태국이나 부타이나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아프리카의 이런 여러 나라 국가들은 무엇이 행복이냐고 물었을 때 가족과의 끈끈한 유대관계, 도덕이 살아있고 인간성이 살아있는 그러한 분위기에서 가장 많은 행복을 느낀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즉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결론적으로 행복은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구조나 소득, 가족과 유대관계, 도덕과 인간성이 살아있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가장 많은 행복을 느낀다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또 왜 그런데 했을까요?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러한 것도 행복의 완벽한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이고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행복은 언제나 변하고 소멸하는 것에 근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진실한 것이 못 된다고 하는 것이죠. 행복은 각자의 인식에 따라서 정의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것은 당신의 생각일 뿐 행복한 것이 아니죠. 왜 그러냐 하면 진정한 행복은 변하지 않아야 되고 진리에 입각한 것이라야 영원한 행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술에 취했거나 정상이 아닌 사람이 틀림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톨스토이 같은 분은 인생은 몸부림쳐보았자 죽음을 향한 존재이다. 즉 다시 말해서 태어나서 죽는 일밖에 없는데 무슨 행복이 어쩌고저쩌고 쓸데없는 소리 하느냐 그 이야기거든요. 프로이드라는 분은 더 심각한 말씀을 했습니다. 태초에 창조계에게 인간이 행복해야 된다는 의도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행복은 없다는 이야기죠. 대부분의 철학 종교에서 인생 행복론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불교적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모든 존재의 가치라는 것이 무상, 변하고 소멸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 육체란 것도 나고 늙고 병들어서 소멸되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교로도 기본적으로 보면 인생 행복론은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을 감각적인 차고 가치 전도의 망상이라고까지 불교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실망스럽습니까? 자, 그러면은 불교에서 말하는 영원한 행복은 없는가?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영원한 행복은 지속 가능하여야 되고 변하지 않는 행복이라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지속 가능한 행복은 어떻게 해서 얻어지는가? 인생의 근본이 무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혜의 눈으로 사물의 본질을 관찰할 수 있는 나 자신의 능력이 갖추어졌을 때 참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불교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복을 처염상정, 수처작주, 안신인명의 행복이라고 합니다. 흔히 우리가 연꽃을 처염상정에 많이 비유하죠. 더러운 진흙밭에서 자라지만 그 진흙에 물들지 않는 깨끗한 잎과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때문에 연꽃을 처염상정에 많이 비유를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도 좋은 사람도 만날 수 있고 나쁜 사람도 만날 수 있습니다. 좋은 환경에 처할 수 있고 나쁜 환경에도 처할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든 간 청정하고 깨끗한 나의 본래 깨끗한 마음자리를 여의지 않고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고 자신의 초연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 그것을 처염상정의 인생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영원한 행복을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두 번째, 수처작주는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라는 이야기거든요. 자, 우리는 집에 있을 때는 편안하지만은 다른 곳을 방문할 때는 불편하죠. 수처작주라는 것은 어느 환경, 어느 곳을 가더라도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되어서 사는 인생을 말합니다. 미안하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내 인생의 주인을 내가 되어서 못 삽니다. 왜? 다들 결혼하셨죠? 아내가 되었든 남편이 되었든 상대방에게 결혼하자마자 내 인생의 반을 저당 잡히고 살아야 됩니다. 자식이 태어나면 자식한테 또 그 반을 주고 살아야 됩니다. 또 조금 남은 그것도 직장생활을 한다든지 사회생활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인연으로 얽히고 설키고 해서 내 인생을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삶을 어떤 사람도 20% 30%도 사는 사람 없습니다.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수처작주라는 것은 어떠한 것에도 걸리지 않는 삶,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자식이나 사랑이나 애정이나 어떠한 것에도 걸리지 않는 삶을 살 때에 수처작주의 인생을 산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금강경에서는 이무에 사무에 이사무에 사사무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걸리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 때에 수처작주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고, 이러한 걸리지 않는 인생을 살 때 영원한 행복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안심인명은 뭐냐? 항상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나한테 주어진 목숨이 닿을 때까지 사는 인생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환경에 도래되더라도 내가 불편한 게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을 말하는데, 설령 내일 당장 죽는다고 하더라도 죽음에 대한 고통이나 생명에 대한 집착심을 전혀 가지지 않는 이러한 여한 중도적 경지의 생활이 안심인명의 행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의 행복이 갖추어졌을 때에, 그런데 세 가지의 예를 들었지만은 그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이해하시죠?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영원한 행복, 지속 가능한 행복, 변하지 않는 행복의 삶을 산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행복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지혜의 눈으로 사물의 본질을 관찰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하면은 어떤 것이 사물을 지혜의 눈으로 관찰하는 것인지 이것을 한번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이 되면은 곳곳에 얼음 축제를 하는 데가 많죠. 어느 한 곳에 갔더니 얼음으로 곰을 한 마리 조각해 놨다고 합시다. 자, 형상으로 보면 곰이죠. 재료로 보면 얼음이죠. 근본으로 보면 뭡니까? 물이죠. 자, 곰으로 보아야 되겠습니까? 얼음으로 보아야 되겠습니까? 물로 보는 게 제대로 관찰하는 것이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관찰하는 것이 가장 올바르게 관찰하는 것일까요? 곰으로 보거나 얼음으로 보거나 물로 보거나 그것을 보고 인식하고 판단하는 것이 내 마음이죠. 그래서 내 마음으로 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내 마음이 나타난 현상이다, 마음이 발현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것을
일체 유심조라 그러죠. 모든 것은 바깥에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바깥에 존재들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보는 방법하고는 360도로 틀립니다. 불교의 신법에서는 모든 것이 마음의 작용이라고 그러죠. 자, 바깥에 나타난 하늘도 산도 내 마음이요. 좋고 나쁜 것도 내 마음이요. 길고 짧은 것도 내 마음이 나타난 것이라고 불교에서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생즉생이요, 심멸정멸이라고도 합니다. 마음이 생김으로 해서 모든 것이 생기고 내 마음이 멸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멸하고 없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우리가 흔히 객관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씁니다. 객관적으로 저 사람 잘생겼다 못생겼다, 여자다 남자다, 좋은 차다 나쁜 차다, 높은 거다 낮은 것이다, 흰 것이다 누른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죠. 마음에서 살펴보면, 불교의 신법에서 살펴보면 객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객관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환상입니다. 마음법에서 보면 주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관적으로 사물을 이해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객관에 매여가지고 전부 다 옳다 그러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고 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중생들의 삶을 금강경에서는 여몽한포행이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꾸미고 환상이고 물거품이고 그림자라 그랬습니다. 그림자는 실제가 아니죠. 자, 살펴봅시다. 5분 전에 돌아가신 분이 계신다고 합시다. 그분은 눈이 있고 아직까지도 귀가 있는데 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합니까?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귀로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은 죽은 돌아가신 분은 내비두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봅시다. 내 이야기를 듣고 있고 나를 똑똑히 보고 있죠? 자, 보고 듣는 놈이 누굽니까? 이런 이야기 했으니까 이제 아시겠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듣는 거다 이해할 수 있죠? 우리는요, 항상 이렇게 마음으로 살피고 관찰해야 되는데 객관적인 현상만 놓고 보고 관찰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 보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산다는 것이죠. 바깥의 사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보고 판단하고 인식하고 사시죠. 마음법에 의해서 보면 반대입니다. 내 마음이 보기 때문에 바깥의 외부의 대상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느끼고 판단하는 것이 완전히 360도 잘못됐다는 것이죠. 어렵습니까?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해드릴게요. 뜨거운 물에 손을 넣어봅시다. 뜨겁다는 느낌 있죠? 뜨겁다는 느낌과 생각은 있지만 뜨겁다는 존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반대로 차가운 물에 손을 넣었다고 합시다. 차갑다는 느낌과 생각은 있죠? 그런데 그 차가움의 실체, 존재는 어디에서 찾아봐도 없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행복하고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행복하고 즐겁다라고 느끼는 날이 있죠. 자, 행복하다고 느끼는 느낌과 생각은 있지만은 그 행복의 실제는 어디서 찾아봐도 없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괴롭고 힘들 때가 있죠. 느낌과 생각은 있지만은 그 괴로움의 존재는 어디서 찾아봐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구하고 원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이렇다는 거죠. 실제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객관에 사로잡혀가지고 진리의 식상을 여러분들이 못 보기 때문에 있다 없다 괴롭다 즐겁다 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중생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꿈을 깨셔야 돼요. 집에 돌아가시면은 주무실 때 꿈을 꾸시죠. 깨고 나면 꿈인 줄 알죠. 그것만 꿈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내 이야기를 듣고 보고 있는 이 현실도 꿈이에요. 그 꿈을 깨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마음으로 지혜로 관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사물의 실상에 접근할 수 있고 지혜의 안목이 열림으로 해서 행복한 인생을 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한 단계 더 나아가면 곰이 됐든 얼음이 됐든 물이 됐든 있는 그대로 보면 되는 경지가 또 있습니다. 이 경지는 또 무엇이냐? 이번에는 주관과 객관을 넘어선 경지가 있는 것입니다. 객관은 뭐라 그랬습니까? 환상이다 그랬죠. 여몽한포행이다 그랬죠. 여로 여겨진이다 그랬죠. 주관은 마음으로 관찰한다는 그랬죠.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나를 보고 있는 그것이 눈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내 이야기 듣는 것도 귀로 듣는 것도 아니고, 자, 또 주관적으로 보면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듣는다 그랬죠. 자, 이번에는 이 두 가지를 다 뛰어넘어서 어떤 경계가 있는지 한마디 해보십시오. 눈으로 보지도 않고 귀로 듣지도 않고 마음으로 보지도 않고 마음으로 듣지도 않고 한마디도 해보십시오. 모르죠? 모르면 앗!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주관과 객관을 뛰어넘은 이 자리는 진리에 입각한 실상의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말이나 어떤 설명이나 이걸로 붙일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경계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충 설명드리자면은 지혜의 눈으로 사물의 본질을 관찰한다는 것은 이러한 시각으로 사물을 본다는 것입니다. 어렵겠지만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두 번째, 우리가 행복하려면 우리 앞에 나타난 모든 현실이 인과응보로 나타난 현실이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과응보는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평등합니다. 자업자득, 자득자수라 그러죠. 왜? 이 생에 잘 사는 사람은, 복 있게 사는 사람은 전생에 남을 도와주고 사회에 기부를 많이 하거나 좋은 일을 많이 베풀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 생에 재물이 없고 빈곤하게 살고 괴로운 일이 많이 생기는 분은 전생에 자기가 보시나 마음을 닦는 공덕을 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거는 불교에서나 어떤 절대자나 신이나 누구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의 법칙이라고 그랬죠. 인가라는 것은. 이에 인가의 법칙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음으로 해서 우리는 남을 원망하고 사회나 국가에 원망을 돌릴 수 있다는, 이런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자족, 스스로 만족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자기 분수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체험봉은 없는데 분수 밖의 것을 구하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마음에 고통이 발생하게 되고 행복한 느낌을 못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인간은 누구에게나 평등합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떠한 것도 나에게 불평등을 가져다 준 것은 없다.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의 주제는 고통과 행복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고통은 지은 복은 없는데 무조건 구하려고만 하는 자신의 욕망과 탐심으로부터 고통이 발생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바깥의 모든 대상을 구하려고 하는 욕망과 탐심을 내 스스로 정화시키고 마음을 비울 때에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행복은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행복은 진실한 행복이 못 된다고 했죠. 왜? 변하고 소멸하는 무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은 사물의 본질을 지혜의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나 자신의 안목이 갖추어지셨을 때 처염상정, 수처작주, 안신인명의 영원한 지속가능한 변하지 않는 행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이러한 이치를 잘 이해하고 깨달으셔서 보시 많이 하고 복 많이 짓고 수행 열심히 해서,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행복이 없는 가운데서 참 행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느낄 때마다 이제 어떤 측서를 보면 우회적으로 안 돌리시고 있잖아요. 그래, 우린 바로 아리켜줘도 내 오른손에 쥐고도 왼손에가 찼는데, 아리켜줘도 모르는데, 이제 스님께서 이제 바로 이래, 바로 이제 전곡을 이래 짚어주시니까 그게 참 좋아요. 마음을 찾는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되도록 해주셔서 항상 법문을 들으면 편하고 쉽게 머릿속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해주시는데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참 행복이란 우리가 밖에서 자꾸 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그리고 그 생각을 넘어서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찾아야겠다는 그런
깊은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이래 좋은 말씀 너무너무 잘해주시는데 우리 아직 그걸 다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그릇이 아직 그만큼 크게 되지를 못했나 봅니다. 부지런히 닦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